지난번 영상이 길어가지고 이 부분은 안 올리고 있었어요. 그래서 또 하나의 수국 증식의 경우의 수입니다. 그래서 오늘 거 보시고요. 또 제가 이제 취목을 또 다른 거할때 수국도 같이 할 거니까 수국 취목도 한번 봐주시고요. 짧게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. 저는 이제 그 삽목을 한걸 가지고 하는데, 여기 보시면, 지난해 한 거, 한그 삽수에서 두 군데가 나왔습니다. 두 군데가. 자, 여기 양쪽이 다 뿌리가 있어요. 그러면 분주를 하시면 되고, 또, 이거 보시면, 이건 아주 크게 됐는데, 네, 물에 세척을 해서 보니까, 예, 분주를 해도 좋을 정도로, 그 뿌리가 붙어 있어요. 근데 뿌리가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죠. 예, 그랬을 때는 휘무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휘무지나 취목, 뭐 똑같은 얘기인데, 그 생각을 하시고,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요, 칼집을 내놓으시면 됩니다. 여긴 지금 뿌리가 있는데, 만약에 뿌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, 네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놓으시면, 전부가 아니고 일부요. 그러면은 여기서 상처 유합이 되면서 캘러스 형성되면서 또 뿌리가 내립니다. 네,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얻는 경우가 되겠어요. 그 다음에 이 품종에 따라서 뭐좀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수국이 아주 상당히 고가인 것들이 많습니다. 예,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리시면은 한없이 늘릴 수도 있다. 예, 그 다음에 이런 것 잘라가지고 또 계속 삽목해도 되고 그러는 거니까요. 그 다음에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면 좋은 수국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애교입니까? 애교로 뭐한 가정이 주세요 해서 잘라 가지고 오시면 좋을 듯해요. 그 애국하는 거죠, 애국. 예. 경비 절약. 그런 식으로 늘리시면 될 겁니다.